보자 해주는 거죠. 확실히 레오나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올인 같은 거는 스레쉬가 확실히 막아줄 수 있어요. 너구리의 50 상대로 자 다분히 준비가 된 그런 픽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긴 50 어떻게 네 번이나 이겼습니다. 자 캐년이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 대포 이후 네 뛰쳐가고 아이고 됐어 KO 이게 그래서 기인까지 와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네 아,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갱을 찔렀죠. 저게 대포의 유혹이었거든요. 네. 네. 사일러스와 적절히 호응하면서 그러면서 해카림 순간 이동이 쓰여. 창 뽑고 같이 들어간다. 어? 자 벤을 기다렸다가 뛰었고요. 이게 아, 뜨거. 네. 들어갔거든요. 주댐 들어갔습니다. 참았습니다. 누군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비를 깔끔하게 했다. 담원 게임 그렇게 보십니까?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자 쫓아갑니다. 어디로 바로 붙어서 네. 자 서멜정 체력 거의 다 빠졌는데요. 도망도 걸었고 나 어디까지 쫓아가요. 네. 어디까지 쫓아가 스피릿 네. 오히려 역으로 창 안 맞고 죽었습니다. 본인만 이게 견적을 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역투패 너만 투패 그렇죠. 땡겨지기도 하고요. 50까지 와있어요. 50까지 전면 서서 네. 너구리가 왜 또 여기서 진짜. 나와 이거거든요. 이거 지난 경기 네.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아프리카전에서 아니 너구리가 내려와가지고 전면으로 돌파해가지고 그래. 자 벤과 스피릿이 함께 다니고 있는데 상대도 바로 있는데 너구리가 뒤에 있거든요. 이게 원콤만 안 나오거든요. 플라이가 원콤만 안 나오면 되는데 네. 가려면 아 갈렸습니다. 예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이거 그게 중요하죠. 서로 서이겠는데 이게 플라이도 두드러지는 예. 경기죠. 맞습니다. 이게. 아니 헤카림은 그냥 옆에서 파밍하고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저는. 예. 그리고 벤까지 예. 아니, 벤까지 땡겨져서 죽어요. 6-1 어이구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리스 위치보다 이니시 연락을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걸 했어요. 하면서 한번 드디어 포탑 깨지고 그 다음에 근데 다음 맞아요. 쇼메이커가 지금 호랑이 같거든요. 지금 약간 네 그리고 앞에서 너구리가 상대 막아놨고 현재는 1-1입니다만 전멸 없는 헤카리 아라스가 뒤에 살아있어. 저걸 또 살아오네. 살아갑니다. 플라이 간지도 스피릿도 역시 쇼메 1-1은 안 되죠. 그래서 네 명 아웃해서 들어와 그러면 네. 가져갈까면 들어와. 우리 헤카림 순간 이동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그걸 뭐 그냥 와. 헤카림도 와. 어. 와 플라이. 너도 죽고 볼까? 싶어? 예. 네. 너도 죽고 싶어? 예. 네. 그러면. 네. 치고는 고마워 라이엇. 예. 패치 돼가지고 저희 솔방울탄 있거든요. 네. 네. 치고 있고요. 쇼메와 메일이 길을 막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일단 나오고 네. 있는데 아스피력이 안 들어갔고. 이력이 안 들어갔고. 아 이거 됐는데요. 오공 한번 죽었고요. 아 이거 끝났거든요. 오공이 그냥 잘 돌아요. 이거 세 명 죽었습니다. 잘 돌아요. 헤카림 궁아지기 있죠. 헤카림 오공이 같은 팀이다. 예. 이런 느낌이고. 네. 어 너네 잘한다. 야, 최고 잘한다. 진짜 잘한다. 최고 진짜 잘한다. 그래 고맙다. 오공이 오기 전에 근데 저 뒤에 있는 챔프가 캐넨이었으면 뭔가 니달리라 가지고. 아 그쵸. 아, 아 이거 예. 아, 니달리라. 그렇죠. 예. 레오나 궁. 예. 근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 니달리가 스피릿 와서 실드 못 하고. 그러니까 니달리가 오히려 앞에 있는 게 나을 위치 네. 실드가 들지 그죠. 네. 아, 아 따로 걸려서. 아 내가 캐넨이었으면. 아 그러게요. 아 네. 근데 정글 킹인지 뭔지 네. 탱커인지 네. 뭐 앞라인인지 운명 켜서 위치 확인해서 고스라다 부끄럼. 아 네. 바로 활용 좋고요. 네 바로 불복 그냥 바로 버스 맞아 바로 먹습니다. 네. 이제 어쩔래 니네. 바람 쪽에서 얼쩡얼쩡 될래 아니 빠질래? 이거 순간이도 보나요? 네 오공이 본진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빠질 생각이야. 너네랑 네. 싸울 생각 없어. 네. 제발 우리 빠질 거야. 살려주세요. 네. 네. 빠질 거야. 살려주세요. 저 이건 진짜. 자 오공이 네. 빨리 와서 뒤에서 너 우리가 쪽이다 돌아가리라. 그런데 깊이 안 들어갔어요. 깊만 깊만. 아이고 저런 게 아주 이상적인 포지션이야. 아 진짜 파고든 게 아니라. 아군 위치 보면서 조율했다 들어갔어. 아, 맞습니다. 저게 그렇군요. 막 혼자 들어갔으면 혼자 그냥 네. 막 들어가는 걸 수도 있네. 거기까지 네. 가야 되는 거였군요 원래. 딱 맞춰서 아 또 아, 아이고 이거 아까 맞죠. 아까 그 장면에서도 비슷해요. 네. 내 운명을 알려주세요. 아, 네. 웃는 낯에 이게 뭐 갑자기 클로즈업 돼서 네. 뭐긴 뭐겠습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 본진 뭐 총대만 결국 담원은 또 본인들이 자랑하는 그야말로 박살내는 경기로 하는 거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네. 아 왜 4강만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박살이 날까? 그러니까요. 아니 돈자의 지표가 이러니까 안 좋죠. 지표를 맨날 말아먹게 돼요 이게. 16,000! 강팀만 만나면 지표가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네. 22-3! 네. 이거 더 박살났어요. 아 여기서 KG 더 올리자! 아이고. 네. 킬이 중요하다. 요즘 이런 그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러면서 서로 뭐 위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트가 네. 싸워주면 내가 이긴다. 으타 야 펄 돌았다 비밀령을 으타.
자, 나 바로 펼쳐 줄래? 빨려야 돼. 아, 끝났어, 끝났어. 보면 두 개야 그냥. 아, 탈타무. 아, 빨리 박아. 학원이 형 들어가. 들어왔어. 들어가, 들어가. 레오나, 레오나.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이. 야, 학원아, 학원아, 고고. 정조준 1경. 뭐야? 야, 죽여, 죽여. 아, 타워,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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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타워 쳐줘. 타워, 타워. 간다. 죽여, 죽여. 아. 통곡과 침묵 그리고 벽을 넘는 플레이 여러 가지가요. 계속 연결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어설프게 디탱 혹은 탱커류 챔피언이라면 캐나한테 두들겨 맞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 그 둘만 자, 어느 정도만 해줘도 뭐 충분합니다. 다모는 갱각이 나올 수도 있고 라인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 네. 공지 상황 그렇죠. 근데 라인이가 네. 좀 위험하죠 많이. 이거는 기인이가 적진이에요. 적포지션이에요. 아, 죽었죠. 네. 이건 죽은 것 같은데요. 네. 누가 하나 데려가는 것도 어렵고 그냥 와. 네. 그러고서도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바로 반격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반격. 힘들죠. 자, 테일러 조이 목격도요. 네. 다 와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에 봐요. 역으로 역으로 잡으러 가면 와. 속도가 네. 업됐죠. 네. 드리블 해준 다음에 네. 자고 배는 킥도 너구리라도 너구리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몬 게임이 살짝 아! 여기서 거길 들어가서 소리 한번 들렸죠. 네. 신드라가 이런 플레이 따라갈 순 없거든요. 와. 아. 고스트 페릴 자, 또 만났고 누가 빨리 올까요? 오래 볼라프예요. 예. 처음에 이게 원래 되거든요. 곧.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풀고 바꾸겠죠. 그렇죠. 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점점 푸는 거예요. 이제 네. 점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달려드는데 베레는 계속 네. 때리고 있습니다. 네. 와, 또 잡아서 6렙 타이밍도 아니고 6렙도 네. 아니고 이거 네. 죽으면 그렇죠. 자, 캐년까지 넘어갈 준비하고 있고 밑에를 그대로 어떤 챔피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명히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네요. 또 가나요? 전멸 탈취 둘 다 빠졌고요. 그렇죠. 그러면 역공이 자 미스틱이 부족해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아, 이거 뭐야? 6렙이 네. 아니라서 네. 애쉬가 5렙이라서 부족해요. 그리고 조이도 라인 밀고 오거든요. 네. 이거. 어이구 그러네. 조이까지 오네. 신드라는 지금 파워에 있습니다. 네, 계속 네. 신드라 못 와요. 신드라 네. 못 와요. 신드라 못 와요. 자, 그래서 다 죽어요 이거 다 죽어요. 결국 한 번 더 칠 때야. 또 한 번 더 미스틱까지 한 번 더 선템 메자죠 이게. 네. 야 이게 웬만하면 저렇게 잘 그리고 뒤에서 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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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아요 이거 맨 뒤에 올라프 네. 있어요. 미트기라도 그래도 버텨줘야 돼. 미트기라도 화살을 안 죽어요. 네. 뒤에서 안 죽어요. 가 문제인데 베리 안 죽어요 진짜. 캐니언이 저러고 있어요. 네. 캐니언이 도끼! 저러고 있어요. 네. 아, 스타프라이크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네. 골인 네.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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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냥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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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디테일을 탔을 때 라이즈가 캐넨보다 존재감이 네. 존재감이 네. 자 왜 드디어 기인 출전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메릴 너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네. 너는 네. 이거는 너는 네. 이거는 받아들여 네. 오우 돈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아, 그렇겠죠 네. 700원 700원 네. 먹었어요 네. 와 막 너무 자 그리고 오 이거 4대2 있다면서 4대2 4대2 있다면서 아프리카 화내고 있다고 이랬나 이건 와 이거 진짜 와 오고 분신 아 이게 50 분신 포지션이 너무 좋았어서 애쉬 궁도 막히고 그 다음에 네. 따라 들어오는 것도 다 막혔어요 50 궁에 야심차게 지금 한 2대 4 싸움 그러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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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라이즈 궁 써서 왔어 네. 빠진 줄 알았지 네. 빠진 그렇죠. 줄 알았지 이게 중요하죠 이게 라이즈다 네. 근데 자, 근데 네. 이게 담원이다 캐넨 전멸 이게 담원이다 캐넨 전멸했어요 제가 캐넨 이제 지켜요. 페타킬 네. 지켜요. 페타킬. 지금 그래서 미드 뭐 이렇게 포탑이 1차 다 밀었는데 그 너무 됐다. 그래도 너구리가 붙었다며. 오빠 예. 오빠가 붙었다며. 오빠로테. 오빠로테. 베릴. 타워. 타워. 너구리 잡았습니다. 네 베릴이 와 찍어서. 와 파드룡이었네. 난리 났어요. 네. 벤 너구리를 노려. 벌써 두 명. 이게. 캐니언은요 아까부터 계속 라인 먹으면서 파밍하고 프리징 일종의 바텀 방어력이라고 할까요? 아 거기 그 타워 앞부분이야 예. 예. 그거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프리스가 거기에 올인을 했었거든요. 정글 동선도 그렇고 그쵸. 조합도 그렇고 거기서 풀려야 되는 조합인데 거기서 아 이거 올라프가 뭐 네. 뭐, 네. 뭐 아, 과거 얘기할 네. 시간이 없나 봅니다. 네. 계속 현상 현지에서 지금 네.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거 그 프리징 라인을 억지로라도 풀었어야 됐어요. 아, 플레이! 아, 눈 깜깜한 꾸미겠거니 했는데 죽었습니다.
나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트런들 쓰면 돼. 야 신데라 정화 없어. 신데라 정화 없어. 야 정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맞췄나 이거. 어떻게 맞춘 거지? 그러게요. 본인이 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싸워! 네! 현대 21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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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를 여는 것도 강자의 권리다. 네. 우리들이 열었죠 그냥.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담원! 아니 이거 시간대가 또 이래요. 네! 아. 21분 때! 아. 여기서 또 학원형 들어가 나오겠죠? 네! 네! 학원형 들어가! 돈 차이 또 15,000 이상! 네! 학원형 들어가! 들어가. 아, 네! 아 넥서3가 그냥 자동으로 때리면다! 진리! 아 위에 거 위에 거 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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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다 가다 렛츠고! 게릿! 서서서서서서서서서 나 맞추라 나 못 갔어 못 갔어 라이즈 잘 자요 라이즈 잘 자요 라이즈 잘 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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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멸 한 개도? 전멸 한 개도? 두 개? 아! 그걸 초식에 띠 잡았다 어 아이고 잘가요 아 여유 넘치는 그렇죠 마무리 멘트였고 22분 02초에 경기를 확정 지었습니다.